이렇게 틀어지면은 일부러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했더니 맞아요. 아까 한의사님이 두 번 틀어진다는 얘기가 저는 완전 이게 웃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워지는 거 있잖아요. 몰랐어요. 우리가 보통 짝다리 뭐 다리 꼬고 이러는 거 어른들이 없으면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짝다리 번갈아가면서 직관처럼 하고 있어. 아니 안 좋다는 건 물론 알고 있었죠. 그쵸? 다리 꼬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맞아. 이게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. 그러니까 우리 체형만 몰랐어. 틀어지는 줄 알았잖아. 맞아요. 네, 안 좋은 걸 알지만 무심결에 하는 경우가 네. 많죠. 나도 골반이 틀어졌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. 골반이 틀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으신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. 바지가 한쪽이 짧게 보이거나 한쪽만 달리는 경우 바지 지퍼 부분 혹은 치마가 돌아가는 경우 다리를 꼬고 앉는 게 더 편하시거나 혹은 서해부 통증, 엉덩이 통증, 다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 골반이 틀어졌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전 틀어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사람이 다 바디 길이도 다 다르고 뭐 양복을 맞추거나 이런 다 네. 다르잖아. 그리고 옷이 잘못 만들어진 줄 알았죠. 아, 옷이 잘못 만들어진 네. 제가 잘못이었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뭐 살도 찔 수 있고 또 다른 질환도 올 수 있는 건가요? 진짜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과 연결된 척추뼈가 휘어지면서 척추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. 네.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의 경우는 골반강 안에 있는 자궁과 난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생리 관련 질환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네. 제대로 된 그 진단을 하지 않고 내가 골반이 좀 틀어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앉는 거 아까 두 번 틀어진다고 네, 하셨잖아요. 두 번 틀어진다 큰 네.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제대로 잘 돌릴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. 네, 틀어진 골반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증이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는 네.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렇지만 나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도 노력하셔야 하는데요. 빨리 똑바로 네네. 앉아. 똑바로 앉아. 네.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네. 양쪽 네? 다리에 힘을 고르게 주시고 허리를 편 상태로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또 한쪽에만 부담을 주시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핸드백이나 크로스백을 들 때는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주셔야 하고요. 네. 또 오래 서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짝다리를 짚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. 맞죠.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쪽 다리에 번갈아가면서 무게를 분산시키시는 게 좋습니다.